봤는데 이게 화력이 되게 굉장히 세니까 순식간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더라고요. 어. 아, 손가락이. 그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이 막 나이트메어에 좀비로 변하고 막 붙은 거예요. 그걸 이렇게 보고 달려와서 괜찮아 하면서 근데 얼굴은 괜찮아요 물어본 거죠 제가. 제일 중요하죠. 괜찮아. 그 괜찮아. 그 얘기를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. 그 순간 이제 그러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이제 군대 있는 그 지대라고 그러거든요. 군대 있는 병원에 이렇게 붕대 갖고 누워 있는데. 진짜 화상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. 고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쑤시는 막 이런 게. 굉장히 좌절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손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, 손에 불이 붙은 것까지 봤는데. 그러고 이제 어쨌든. 전공이 미술. 예, 저는 또 그림 그리고 하는데, 왼손잡이거든요. 아, 진짜요? 예, 근데 이제 왼손을 그렇게 된 거였어요. 그러니까, 야, 이건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하나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손이. 아프기도 한데 너무 이거 뭐 형체도 살갗도 없고 근데 이제 밖에서 계속 치료를 못 받으니까 약품을 타와서 군대로 복귀해서 이제 치료를 하죠. 몇 개월 동안 손수 밤에 이제 붕대를 풀러서 소독약을 바르고 이제 새살이 돋거든요 화상이. 네. 그러면 그 새살을 다시 빨리 도드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껍질이죠. 네, 그걸 다시 뜯어내야 돼. 나이프 같은 걸로. 맞아요. 맞아요. 네. 해서 흉터 안 남게. 네. 그래서 다시 뭐 식염수 뿌리고 연고 바르고 다시 붕대 감고. 그러니까 마취나 이런 건 전혀 안 하고요? 그런 거 없죠. 예. 그런 거 없이. 그럼 살을 뜯어요? 예. 본인이 직접? 예. 뭐 군대에서 제가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제 어쨌든 새 살이 빨리 돋아서 살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. 그렇게 한 2, 3주를 하니까 살이 조금씩 돋아요. 네. 이게 이제 새 살이 붙고 보니까 화상을 당하면 이렇게 살이 매끈하잖아요. 매끈해. 주름 같은 게 없고. 예, 예. 그러니까 일단은 손을 이쪽에 조금 흉터가 있네요. 지금 보면 자국도 조금 자국이 있어요. 이렇게 있어요.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하고 계속 세 살만 붙이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손을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움직여보지 못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매끈해서 주름도 없고 이렇게 움직이려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죠. 아,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이제 밤마다 고민을 하다가 제갈을 물려라. 그 정우준 3종 후임병한테.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휴가 후임병한테 이제 그 악력기 있잖아요. 악력기. 그걸 사와서 좀 연습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. 재활하는 거죠. 예, 예. 그래서 이걸로 이제 꼭 잡는데 안 되죠.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 성공을 했어요. 이렇게 돼서 이제 누르라고 해가지고 쫙 눌렀는데 이게 다다다다다 갈라지면서 손이 다 터지면서 다시 피가 막 나죠. 근데 다행히 이제 구부러졌는데 엄지손가락 쪽이 조금 떨림이 있어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왼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위선 하나로 뭐 풀빵 장사라도 하면서 나는 뭐 살아야 되나? 그래야겠다 막 하면서 이제 좀 화이팅을 하려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고 어떻게든 이 손을 정상으로 만들고 그게 안 된다면 난 그렇게 해야겠다. 생각해보니까 한 2개월 이제 제 전역 남겨놨는데 부대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다쳐 있으니까 저를 아무도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. 부대에서 뭐 이제 위 간부님들이나 뭐 대대장님이나 막 이런 분들도 그냥 훈련 나가줘서 내무실에 계속 이러고 있고 거의 왕 대접을 해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야 이게 차라리 군대에서 다쳐서 다행이다. 군대에서 생각하는구나. 네. 오히려 사회에서 이렇게 다치면 번거롭고 그치. 내가 뭐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뭐 이거 지장도 있고 되고.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. 아싸리 잘 됐다. 아예 다시 그래. 여기서 편하게 다 아예 치료하고 재활훈련하고 나가자. 그 정상병한테 배운 그 긍정의 힘. 그거의 영향과 함께 다시 한번 사고가 있었지만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.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뜬금없이 문득 최 선배 인생이 만약에 100m 터널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100m 터널 안에서 어쨌든 동굴 안에 어두운 갇혀 있는데 지금 한 80m 정도 팠다고 생각을 해라. 근데 내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얼마큼 이 동굴이 긴지 모르잖아요. 근데 20m만 더 파면 이제 빛이 보이고 숨이 트일 것 같은 곳이니 80m 팠고 20m 남았다고 생각하고 견뎌봐라.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너무 이야기가 확 꽂히는 거예요. 되게 그럴싸한 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래 20m만 더 파면 밖에 보인다고 하면 사실 더 열심히 해서 할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
파이팅을 외치면서 약간 이제 군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업도 즐겁게 하고.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제 이 손이 완치가 됐죠. 지금 이제 괜찮아요. 멀쩡하고. 센스 있게. 펴나먹은 게 있는데. 이게 빨리 회복된 데에는 긍정적인 생각.